돼지단 날짜도 말씀해 드려야지 골프도 치고 돼지도 잡은 날도 오실 거 아니에요. 그죠? 돼지는 언제 잡았습니까? 그날이요? 어 그래요? 어 할렐루야. 제가 2017년 2월 달부터 그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가갖고 이제 2018년 7일 오랐다 했는데 베드로 전서까지 왔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다음에 뭐가 있죠?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거 다 끝나고 이제 빌립보서를 제가 설교할 거고, 빌립보서는 기쁨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다시 깨닫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다시 할 건데, 오늘 짧게 베드로 전서가 뭘 가르쳐 주는 건지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 상황은 그 AD 64년도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불이 네로 황제가 다시 도시를 짓기 위해서 불을 질렀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로마 황제는 그 책임을 짓기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책임을 다 받고 그때부터 많은 핍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나 바울이 편지를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그 편지는 뭐냐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나 라는 주제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죠?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마음이 이렇게 써지잖아요. 비련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씁쓸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믿는 그런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에서도 어떻게 고난을 이길까? 근데 우리 생각에서는 뭐 그런 능력 있는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어려움이 지나가라!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죠? 우리 상황에서는 많이 그런 방법으로도 이길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많이 보면은 그렇게 이기는 방법은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 그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은 어떻게 해요? 이김으로써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더 돋보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예수님이 바랬고, 그리고 베드로도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그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이길까? 그냥 기도 한번 딱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이 고난을 이기는 삶을 살려는 것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전서 1장, 베드로를 사용해서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길 텐데, 그 본문의 주제는 산 소망에 대한 새로운 생각 세 가지. 그죠? 그 정말로 산 소망이 필요하고 산 소망이 우리에게 실용적이고 산 소망이 얼마나 능한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폐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아멘. 그래서 이 산소망이 주제가 나오는데 그 산소망이 얼마나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고 그 산소망이 얼마나 우리 삶 안에서 실용적이고 그리고 그 산소망이 얼마나 우리 삶 안에서 능력이 있는지 그 세 가지를 오늘 보겠습니다. 그럼 3절을 보면 여기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죠? 그래서 이 3절부터 12절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헬라어는 한 문장인데, 그걸 이제 해석하다 보면은 여러 문장이 나오죠. 왜냐면 언어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렇게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한 문장에서 이 주제가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게 이 주제입니다. 그죠? 예.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왜 찬양해야 됩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분이 많은 긍휼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그분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새 생명을 거듭나게 주신 거예요. 그죠? 예, 그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거듭난 새 생명 안에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보게 되면 긍휼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그죠?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 그게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사망인데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복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 그죠? 그 복음이 중심된 구원으로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당연 하나님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은 우리가 잘 살아서 번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면서 와 이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잘 살아서 그죠? 우리가 어떻게 뭐 특별히 살았는지 뭐 믿음 안에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만약에 얻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살아 저렇게 할라 하나도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번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공짜로 얻은 거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짜로 얻은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번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편지는 정말로 정말 성숙한 사람들한테 쓴 편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들한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그죠?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사는 삶 안에서 보면은 많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죠? 이 그때랑 비교해 보면은 뭐 우리도 살면서 어려움이 조금씩 있긴 있겠지만 이러한 핍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데 그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도 우리의 삶 안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런 어려움이 뭐냐면 뭐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이 세상에서 무신론자도 많이 있겠지만 무신론자 빼고 이 신을 믿는 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전만 해도 이 그냥 무신론자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Anti-theist.
그죠? 그냥 atheist가 아니라 anti, 그러니까 anti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anti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냥 목소리가 크고, 그죠? 그냥 예절이 그냥 없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요새는. 저번에도 그 누구 어떤 친구랑 친구의 친구랑 같이 산 타러 갔는데 이제 산 타러 가라 시간을 보내게 되면은 이게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뭐 전도하는 것도 그냥 우리는 이제 그 좀 나이스하게, 그죠? 나이스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자 했는데 그 산 타고 내려오는데 그죠? 자기는 이제 그 애스트로피직스를 공부하는 이제 버클리 가는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스트로피직스 하면 우리 아인슈타인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었어요. 예, 그죠? 그 산타나 내려오면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서, 그죠? 아인슈타인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딱 말을 던졌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So you wanna fight, huh? 딱 그래요. 나는 너랑 싸우고 싶지 않다. 예, 그리고 벌클리 이제 가는 학생인데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예, 그죠? 예,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죠? 이런 이제 우주를 보면은 우주 안에 정말 이게 우주 안에 어떻게 생겼고 그런 원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자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죠? 그 친구는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나랑 싸우고 싶으면나 전혀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I don't wanna fight you. 예. 그러니까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그죠? 뭐 많은 애스트로피지스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런 자료를 많이 공부하고 그런 자료를 많이 공부한 다음에 결론이 아 신이 있구나 하는 결론을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도 또 다른 반대의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공부를 많이 하고 나서 그런 반대적인 결론을 내린 거, 그걸로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싸우는 거를 원해요. 그죠? 우리들은, 그죠? 그 사람들은 정말 뭘 원하냐면, 그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죠? 그 창세기 2장 보면은 그 말하는 뱀이 나오잖아요. 우리를 되게 무식하게 봅니다. 니네들은 you believe in talking snakes, 그죠? 그래서 그 talking snakes가 아니라 그 talking snakes가 그죠? 그 말을 가르쳐 주고자 하는 그걸 레슨을 배워야 되는 건데 그 장면만 보고 그 레슨을 배우지 못하는, 그죠? 그런 비극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anti-theist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suffering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서핑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삶을 살고자 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만약에 우리가 뭐 다치거나, 그죠? 그럼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뭐 아프거나 죽거나, 그죠? 우리가 만약에 돈을 많이 잃거나 뱅크럽시에서 많이 잃거나, 그죠? 뭐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그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조차도 이 베드로전서가 뭘 가르쳐주나,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까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어려움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다 있죠. 고난 다 있습니다. 내가 가져오는 어려움은 아니라도 우리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도 어려움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냐면, 고투를 하나면 사람들이 미인해집니다. 정말 악해져요. 그죠? 그러니까 남대문에서 뺨 맞고 서대문에 가서 화풀이 하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뺨을 맞는 대로 미인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회사 갔는데 회사에 마스가 미인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애들한테 미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화풀이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 안 좋은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그 고난을 이기는 건 아니지만 고투라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그냥 인생을 포기해 버려요. 그죠? 인생을 포기해 버려요. 소망이 없이 인생을 포기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그냥 인생을 그죠?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삶도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소망을 이 자기의 환경에다가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만 이기면 그죠? 그 소망, 그 환경이 좋아지겠지. 그죠? 뭐 병이 낫겠지. 다시 그 뭐 직장이 회복시켜지겠지. 아니면 돈이 다시 생기겠지. 그죠? 그러면 다른 것에 기쁨을 찾겠지. 상황이 좋아지겠지. 그죠? 그런 환경에다가 그 소망을 두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오래 살잖아요? 그러면요, 그러한 환경은 하나씩 하나씩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또 제가 이제 올해 50대인데요. 이제 눈이 진짜 안 보여요. 네. 이제 오일 체인지하러 밑에 딱 들어갔는데, 진짜 한 1분 동안, 그 오일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까우기 때문에. 안경 벗고도 안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좀 멀리 있어야 돼 보이잖아요. 진짜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한참 헤맸어요. 제가 오일 체인지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오일 체인지 6개월마다, 아니면 이제 우리는 운전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1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한 번 딱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는 우리 트렌트가 그 게임 만드는 그 학생인데, 학생은 아니지만 젊은인데, 그 게임 만드는 그 게임을 우리 집 갖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같이 하는데, 정말로 그 게임은 하지 않고, 그냥 진짜 멍 때리면서 가만히 그만 보고 있는 거예요. 트렌트를 보니까 되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고 나를 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가요, 이제요. 예, 우리가 오래 살다 보잖아요? 그럼 이런 것이 하나씩 하나씩 다 없어집니다. 건강 없어져요. 그죠? 생각 없어져요. 그죠? 돈, 나중에 죽을 때 다 없어집니다. 왜? 갖고 갈 거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우리 어머님도 연세가 88인데, 이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식구들 없어집니다. 내 애들 대학 가죠? 없어져요, 하나씩 이제 이렇게. 장가 가고 시집 가면요. 제가 2주 동안 결혼식을 3번 줄에 섰는데, 부모님이 다 울어요, 다 이렇게. 한 번은 연습 갔는데, 줄에 연습 갔는데, 연습하는데, 신랑 엄마가 엉엉 울고 있는 거야, 저쪽에서. 신랑한테, 야, 니네 엄마 왜 우냐? 예, 엉엉 울고 계시는 거야, 저쪽 앉아서. 예, 그래서 내가 어머님한테 가서 그랬어. 그, 어머니, 저도 우리 딸이 4살 때, 그, 들러리를 쓰는데, 들러리 쓸 때 하얀 옷 입고 들러리 썼거든요. 들러리 쓰는 옷 입고 나오는데, 연습할 때, 막 눈물이 막 글썽거리는 거예요. 내가 왜 울지? 나중에 노예 시집 갈 거 생각하고 그냥 우는 거예요. 예, 그죠? 예, 하나씩 오래 살다 보면요, 우리의 환경은 다 없어지게 돼요. 자동적으로 없어질 겁니다. 근데 우리의 정말로 산 소망은,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산 소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밖에 있는 것, 영원한 것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산 소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 우리의 고난은 뭐냐?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런 게 겉에 있는 것이 하나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정말로 우리의 기초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겪는데 우리의 기초, 우리의 인생에 받쳐주는 반석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이 서 있는 다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이 고난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겪을 때, 그러면 내가 정말로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없어져 있는 것 위에 서 있었나? 그것들이 나의 그 기초였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예. 정말 이 고난, 죽음까지 이기는 기초에 서 있어야지 인생의 뜻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우리의 죽음, 우리의 고난이 이 기초를 흔들리고 없어진다면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뜻과 의미가 그 안에 있으면 아닌 거잖아요. 왜? 죽음과 그런 고난이 그 기초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그죠?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들을 대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인지. 예. 그래서 이 성경은 산소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없어지지 않는
소망, 썩지 않는 소망, 더럽지 아니해지는, 새하지 않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꼭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 산 소망이 실용적인지. 예. 왜 실용적이냐면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죠? 이거 보면 좀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 시험과 기쁨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요. 어떻게 하면은 시험과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가? 그죠?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시험과 기쁨이 따로따로 놉니다. 그죠? 왜 어떻게 따로따로 놓냐면 기쁨이 있으면 시험이 없어야 돼요. 시련이 없어야 돼요. 시련이 있으면 기쁨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서로서로 이게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6절에 보면은 현실로 말미암아 시험도 있고 기쁨도 함께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죠? 이 복음을 인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시련과 기쁨이 함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때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예. 그리고 어쩔 때는 엉뚱하게 어려운 데서도, 나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 그냥 버티고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겠지. 그럼 그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올바른 것이지만, 그죠? 여러분, 욥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욥 생각해 보세요. 예? 예? 자녀들 다 잃었죠? 자기의 그, 정말 그 돈 같은 것도 다, 집도 다 날라갔죠?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냥 그렇게 이겼습니까? 아니었어요. 울고, 불고, 그죠? 옷 찢고, 그죠? 정말,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죄짓지 않았어요. 그죠? 그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대로 그 고난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쩔 때는 그 감정을 억눌려요. 스프링처럼 그거를 많이 억누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펑 터집니다.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을 잘 이겨야지, 잘 내세우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십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땀이 피처럼 흘렸어요. 그죠? 예수님도 그런 게 이야기하시고, cry out 하시고, 그런 어려움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는 안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냥 한 모양처럼 너무나 억누르지 않고, 그죠? 확 누르지, 아, 또 이렇게 나가서 그냥 죄 짓는 것도 아니하고, 우리가 그런 어려움, 그죠? 그런 기쁨과 시련, 그런 기쁨과 시련이, 그죠? 함께 겪으면서 함께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럼 그렇게, 그게 어떻게 함께 나오나? 우리가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의 기초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기초가 뭐 어디 위에 서 있나 그걸 보여준다는 것인데, 우리가 시련을 겪었을 때 우리의 상황 안에서만 이게 우리의 산 소망이 될 수 없는거나, 그걸 깨달아서 그럼 우리가 어디에다가 참 소망, 그저 산 소망이 돼야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걸요. 예, 그죠? 그게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시험을 겪을 때, 예수님께 달려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스쿠이즈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에 달려갈 수 있나? 예수님께로만 달려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요, 그런 어려움을 보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비를 해줘요. 써줘요. 우리 만약에 뭐, 결혼 못하는, 뭐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뭐냐, I hate women, I hate men,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아, 뭐 맞아, 결국 혼나는 건데 내가 왜 해? 예, 그죠?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뭐 그죠? 예, 그렇게 돼요, 예, 그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 고난과 시련과 시험을, 그죠? 그 마음이 당팍해지고, 그리고 어쩔 때는 그런, 그죠? 무관심해집니다. 그죠? I don't care. 근데 그걸 왜 I don't care 하죠?
그냥 말만 아롱케어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 이런 어려움들, 시련들, 시험들이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의 참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게 되면 기쁨이 늘어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 기쁨이 참 예수님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기쁨은 우리의 열매잖아요. 기쁨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나오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 없어지는 것에 산 소망을 두면 안 되는구나 를 가르쳐 주시고, 그죠? 옛날에는 남편 믿고 살았는데 남편 믿고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그죠? 우리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 팔자 고치려고 결혼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죠? 팔자 고치려고 결혼하고 막 그러려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혼 하면은 좀 나랑 높은 사람만 결혼할까? 그죠? 나랑 조금 더 잘 된 사람이랑 결혼할까? 그래야지 내가 좀 편하잖아. 그죠? 예.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상황은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은 상황이 다 안 좋아지기 때문에 다 잃어버려요. 이제는 진짜 건강도 잃어버리죠. 식구들도 다 없어지죠. 그죠? 식구들 뭐 늘어나니까 뭐 나중에 자손들이 낳거나 그런 건 좋죠. 예,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 자손들도 나중에 이 상황이 얼마나 악해지겠습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더, 그죠? 악물로 그러겠어요. 그 속에서 사는 걸 생각할 때, 아, 우리 자손도 너무나 어쨌든 불쌍해요. 그죠? 우리 ML 이제 곧 나올 텐데, 아, 이거 어떻게 신앙생활 잘 해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예? 예? 여기 지금 얼마나 불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죠? 여기 골리다에서 불나서 뭐, 그죠? 그 불난 거,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그런 고난의 일을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가 한 말 더 나오지 않겠어요? 더 예수님을 다가가고, 그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 하여금 예수님한테 달려가고,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그 참 열매인 기쁨을 얻기 때문에, 기쁨과 고난, 기쁨과 어려움, 기쁨과 시련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쁘기 때문에, 그죠? 기쁘기 때문에 고난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고난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너의 믿음이, 그죠?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 그게 나오잖아요. 예, 여기서 너의 믿음이 시련을 불로 연단. 불로 연단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금을 불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이 뜨거워지고 브라이트해져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 금이 깨끗해집니다. 정화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믿음도 그런 시련과 시험 안에서 어떻게 해요? 브라이트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더 정화된다는 거예요. 피어나진다는 것이에요, 그게요. 예.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게 좋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과 이 시련을 함께, 그죠?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련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좀 교만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려움 겪는 사람도 보면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잘 못하고 있으면은 판단하고, 쟤는 왜 저래? 그죠? 근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보잖아요? 그러면 겸손해져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지혜로워지고. 그리고 사랑스러워지고 부드러워져요. 깊숙해집니다, 우리가. 그죠? 우리도 겪어봤기 때문에. 그죠? 근데 어려움 겪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겪은 사람한테 이해를 못해요. 그죠? 왜? 어려움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근데 어려움 겪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죠? 기뻐하고 슬퍼지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애들도 어쨌든 막 울다가도 어쨌든 그냥 또 우스운 일이 생기면은 또 막 웃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농담으로 야, 울다가 웃으면 그죠?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복음 안에서 진실로 기뻐함과 슬퍼지는 것이 그죠? 이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능한 것인 게 꼭 필요하고 실용적이고, 왜? 다 누구든지 기쁨과 실현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딱 기쁨을 원해요, 사람. 행복해지기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죠? 기쁨을 다 원하고 슬픔도 다 겪기 때문에 되게 실용적이고, 그리고 또 이게 얼마나 능한 것인지 뭐냐면 7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걸 잘 읽어야 되는데 한국말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게요. 영어로는 좀 잘 안 나와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 보면요. 어쩔 때는 우리가 죽고 나서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누가 칭찬과 누가 영광과 누가 존귀를 받습니까, 여러분? 저, 그죠? 딱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오시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으시겠지. 그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드리는 건데 한국말은 잘 나와 있어 그대로입니다 이게요. 예, 왜 그렇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는 칭의를 받으신 사람들이에요. 그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것을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새로운 삶이 있으면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이 왔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죠? 예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칭찬과 영광을 그리고 그 다음에 존귀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그 참 복음이 그죠 실화되는처럼 생기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짜로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죠? 정죄가 없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정말로 인정받는 그죠? 정말로 인정받는 그런 시간이 예수님께서 재림했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하던 그 일이 정말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 일이, 이 장면이, 그죠? 기대되지 않은가요, 여러분? 그죠? 그죠? 정말로 이거는 그냥 상상만 했던 것이지,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런 퍼펙트한 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는다니 네? 얼마나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네, 이게 그 복음의 마지막에 생길 꼭 그죠 그 일이에요 이게 이게 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겠어요. 와, 내가 그때까지 참고 그때까지 이겨서 그때까지 하나님께 승리해서 그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일을 꼭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이 일을 꼭 보고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가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의 복음인데 예. 그래서 이 복음만이 진짜의 우리의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능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미래의 약속을 꽉 붙잡고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 마지막 날까지 보고 그죠? 그 마지막 날까지 그 이 능력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새 소망, 산 소망, 새 삶,
그죠? 새로운 신분, 우리의 새로운 기초, 이게 말로 진짜로 귀중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의 돈, 우리의 명예, 우리의 식구, 다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예수님께서 6장,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그죠? 이 우리가 입고, 먹고, 그런 것이 귀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귀중한데, 내가 귀중한 거 채워줄게. 근데 너희들은 더 귀중한 거 해. 그죠? 더 귀중한 거 하라고, 그죠? 예수님께서 그 귀중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귀중한 게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 귀중한 것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산 소망, 새로운 삶, 그죠? 우리의 신분, 우리의 새로운 기초, 우리 진짜의 귀중한 것, 그죠? 진짜의 부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그럼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예, 그죠? 여기 8절에 나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여러분, 관계입니다. 관계 안에서 이 능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 보여요. 그죠? 예. 이제는 보지 못하나 믿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그죠? 믿고 사랑하고, 그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관계성 안에서 예수님을 쳐다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말미암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연결시키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짜의 관계가 있는,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진짜의 예수님을 음성을 듣고, 그죠? 그 매일매일 생활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그를 사랑하고 그걸 믿고 그를 따라가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나한테 믿고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 거지 또 알고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이기셨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12장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죠? 십자가와 즐거움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즐거움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없는 사람을 보고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찾는 사람들을 보시고 그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만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됐을 때 참 사랑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르십시다. 그죠? 우리의 관계도 그러지 않아요? 그분의 마음을 참아. 그분이 나를 얼마나 위하나.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을 가지고 있나. 그분이 나와 함께 얼마나 원하고 있나. 그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그분이 얼마나 나를 생각하고 있나. 그것을 알았을 때, 예, 우리가 그분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그죠?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의 관계고, 그게 사랑의 관계에서 어떻게 깊이가 또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죠? 우리의 산 소망이, 그죠? 예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여러분 즐거워하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즐거워하시는 거, 우리 스바냐 3장 17절, 그죠? 우리는 어쩔 때는 하나님 우리 보시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그럴 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우리 율법주의자. 그죠? 우리가 예수님 오래 믿어보면, 하나님은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죠. 너 이거 잘하고 저거 못하고. 근데 무조건 못하는 거. 그죠? 다 다섯 개 A 받았는데 하나만 B야. 너 왜 B 받았냐, 이거는? 하나님은 맨날 그런 것만 생각해요, 우리는. 그죠? 예,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흥분하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그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그저 위로하시고 좋게 보시고 그런 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삶 안에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올바른 삶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예수님께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서 그것이 최고의 삶, 그것이 산 소망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걸 보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가라, 그게 아니라 그죠? 산 소망 위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지나갔을 때 그죠? 산 소망이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실용적인고 얼마나 그죠? 이게 능력 있는 것, 능력을 갖고 이기고 그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베드로의 원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어려움 이제 올 거예요. 예, 옵니다. 그죠? 왜?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잘 준비돼서 그죠? 그런 모든 어려움을 산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특송 있나요? 예. 예.
지나시면서 그 어려운 상황들이 예수님한테 달려가게 만드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이러시어서 기도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정말 남들이 모르는 그런 어려움과 광야에 걷는 일이 있겠지만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참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참 기쁨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참 동행을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위에 여기 있지 아니하시고 많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시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으신 그 모든 분들에게도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참 복음이 그분들에게 달려가 그분들이 참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영접하고 인생이 거듭나는 새로운 소망과 산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을 위한 기도를 순간순간마다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참 됨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아버지가 함께 동행하는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제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제물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모든 삶을 바친 성도님들에게 하늘 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는 성령님이 고난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귀중한 복음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을 믿고 우리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축원합니다. 주여 참 복음을 함께 듣고 우리가 그 마지막 내에
진리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참고 이기며 승리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쁨과 이 시련들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시련들이 정말 예수님만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만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